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갈 텐데요.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지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급등락 새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입니다. 신스틸이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펙 합병 상장 후에 2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다울 인베스트먼트도 오늘 14%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금융이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CIS도 역시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SFA가 인수할 수 있다라는 소식에 오히려 12%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이 중에서는 차장님은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 뭐 신스틸은 뭐 붙을 수가 없는 거라 지금. 네, 그렇죠. 네. 워낙 뭐 좋은 회사인데 좀 싸게 상장이 됐다라는 이제 시장의 인식이 반영된 것 같고요. 다올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매매용으로는 뭐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올라간 이유 자체를 보면 뭐 인수 우선 협상자로 우리 금융지주가 이제 뭐 유력하다. 네네. 뭐 인수 가격을 좀 높게 제시한 걸 같은데 이것 때문에 유력하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엔 이제 항상 M&A 관련된 뉴스를 보면 인수하는 기업보다는 피인수 기업이 항상 주가는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인수로 돼 있고 여전히 이게 지금 아직 종료된 게 아니라 우리 금융지주랑 뭐 미래에셋 그다음에 뭐 신영증권까지 이제 같이 가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우리금융지주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뭐 우리금융지주가 아니라 미래에셋이 유력하다라고 얘기했어도 올라갔겠죠. 네. 예, 어디가 유력하든지 간에 올라갈 텐데 인수 가액이 이제 경쟁을 하다 보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게 대주주 지분이 거의 한 50% 가까이 됩니다. 이게 보면 52%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다올 투자증권이 대주주인데 결국엔 다올 투자증권이 PF의 이 한파를 못 이기고 결국엔 이 자회사를 똘똘한 자회사를 좀 매각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수가액이 한 2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지금 시가총액이 3,470억인데 그러면 50% 러프하게 계산을 해도 2천억이면 곱하기 2하면 4천억 가까이 돼야 되는데 주가는 근데 그렇다고 4천억을 찍진 않겠죠. 이게 네. 왜냐하면 뭐 경영권 프리미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붙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올라가는 폭은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등락폭은 있을 수 있어도 인수 확정이 되는 날 아마 뭐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되기 전까지는 계속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매수가는 한 3,400원 밑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한 4,000원 정도까지 가면 맥시멈이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00원 미만이라도 수익이 나시면 어느 정도 나시면 원했던 목표 수익률이 나시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손절가는 여기서 3,200원 밑으로 빠지면 사실은 좀 당분간 뭐 인수가 좀 삐걱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울 인베스트먼트의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 이제 기업들이 인수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상황인데, 타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우리 금융지주가 좀 유력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목표 가격은 4,000원, 손절 라인은 3,200원. 첫 번째 급등락 한 끼 다울 인베스트먼트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다음 수급이 쏠리는 종목, 수급이 또 관심이 가는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 새끼 바로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엔 수급 두 끼입니다. LG전자가 오늘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2.4%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HMM은 오랜만에 외국인 기관이 함께 동시에 좀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0.4%대 상승세. LNF도 최근에 외국인이 5거래일째 계속 매수를 하고 있네요. 0.4%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에 관심이 가는 종목 세 가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보세요, 차장님? 일단 뭐 아까는 좀 트레이딩 종목을 말씀드렸으면 이제 좀 네. 투자할 종목, 예, LG전자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수급이 아직은 좀 불안정한 상황이죠. 이제 보면 이제 사는 날도 있고 뭐 파는 날도 있고 막 그런데 LG전자가 지금 항상 그 2021년 1월 달에 고점을 찍은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었고 그쵸. 거기에 애플카가 붙으면서
애플과 LG와의 관계, 그럼 LG전자가 되지 않겠냐라는, 뭐 그다음에 LG전자가 LG 마그나와 합작 법인을 만드는 건 결국엔 애플카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사실은 그때 애플카 때문에 현대차, 뭐 기아차, 뭐 LG전자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뒤로 줄곧 내리막길을 걷다가 이제 조금 바닥을 잡은 것 같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급이나 내용적으로도 네. 실적이나 이런 것들 다 봤을 때 바닥은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LG와 합작했던 LG 마그나, 합작 법인 LG 마그나가 굉장히 지금 매출 성장세 크다. 수주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장 매출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전 사업 부분이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굉장히 좋았다가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들을 충분히 메꿔주고도 남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실적은 이제 돌아설 일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사업이라든지 로봇 사업이라든지 이런 신사업들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백색 가전 업체에서 뭐 자동차라든지 첨단 산업, 뭐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뭐 충전기 사업 이런 것들까지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회사가 조금 색깔이 바뀐다. 그러면 결국엔 한번 바닥을 찍었을 때 여기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엔 시장이 좀 좋거나 수급이 조금만 몰려주면 사실은 뭐 또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게 LG전자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지금은 뭐 갖고 계신 분들 손절 언제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추가로 언제 더 사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전자에 대해서 좋은 평을 해주시면서 좀 중장기적으로도 끌고 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LG전자는 저희가 가격 전략을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LG전자는 뭐 9만 원 이하면 충분히 매수해볼 뭐 가치가 있다. 주봉을 주봉을 열어놨는데 9만 원 이하면 충분히 그냥 매수해서 모으셔야 되는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전에 이제 코로나 직전에 많이 빠져있던 가격까지 내려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뭐 우려들도 있으실 텐데 거기까지도 해봐야 사실은 한 6만 원대, 7만 원대인데 이때보다는 회사가 좋아졌기 때문에 예, 그러면 충분히 이 가격은 유지를 시켜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돌리고 있는 모습, 제가 추세선을 그려놨는데 추세가 조금 전환됐죠. 뚫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또 한 번에 빠짐이 있다 하더라도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봉은. 그러면 빠질 때마다 좀 사모으셨다가 단기적으로 그러면 어디까지 튀어 오를 수 있냐. 11만 5천 원 선 이제 여기가 이제 한참 지지를 받던 선인데 무너졌죠. 무너졌기 때문에 이 지지받던 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한번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한 11만 1천 원에서 5천 원 사이 정도 그 정도에서는 한번 이익 실현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방법일 것 같고요. 8만 원 밑으로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이제 회사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전자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전장 사업이라든지 로봇 사업이라든지 2차 전지 충전 사업 이런 것들 신사업으로 지금 LG전자가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애플카와의 협업 이슈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또 좋은 모멘텀 상승에 탄력을 줄 수가 있으니까 LG전자는 9만 원 아래에서는 계속 좀 모아가는 전략을 한번 취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내년에 LG전자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9만 원 아래에서 매집하는 그런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수급 두께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테마, 많이 관심이 있는 테마, 테마 새끼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입니다.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항생제와 관련해서 역시 많은 관심이 있죠. 경보제약이 상승세가 많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테마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스 관련주인데 다울 인베스트먼트가 토스 관련주로 좀 엮여있기 때문에 관련 테마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최근에 연말에 가장 관심이 많은 테마는 역시 항공 테마입니다. 1.7%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이 가는 테마 세 가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는 차장님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저는 항공주 보셔야 된다. 특히 네네. 이제 LCC 보셔야 된다. 지난번에도 한번 나와서 제가 제주항공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또 하나 탑픽은 진에어를 또 보셔야 된다. 진에어요? 예. 그러니까 두 종목은 항상 이제 좀 뭐 포트에 넣어놓으시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신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사시거나 아니면 두 개 같이 나눠 사시거나. 근데 결국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유가라든지 환율이 되게 우호적이다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러면 항공주 입장에서는 원료가 그러니까 원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도 많이 떨어졌고. 환율이 떨어진다는 건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은 리스료를 되게 조금 낼 수 있죠. 예전보다. 그쵸. 다 리스료 다 결국엔 다 비행기 다 빌려와서 쓰는 거죠. 그러면 비용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면 또 환율이 떨어지고 유가도 떨어졌으니까 기름값도 사실은 더 줄어들고 있겠습니다. 그쵸. 예. 가장 크게 들어가는 두 가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4분기에는 또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1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 굉장히 좀 큰 이슈죠. 그것 때문에 그럼요. 반짝 올랐는데 생각보다 좀 약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코로나가 중국 코로나 확산이 좀 심하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엔 리오프닝은 중국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중국 노선이 확장되고 있고 노선은 늘어나고 있는데 생각보다 중국을 왔다 갔다 할 인원이 없지 않겠냐 당분간 그런 이제 일부 우려 때문에 저는 약간 눌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엔 이제 이거는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본이나 동남아 노선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 중이고 여기서 또 마진 폭도 굉장히 크게 잘 이제 영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LCC는 결국엔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가장 먼저 선두에 있는 게 뭐 LCC라든지 그 다음에 VIP들이 오는 뭐 카지노라든지 이런 쪽은 꾸준히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LCC 관련 종목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번에는 제주항공 한번 설명을 해주셨고 오늘은 진에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역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들어가는 비용은 줄어드는데 해외로 가는 관광객들은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수익성이 개선될 기대가 커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진에어 가격 전략도 좀 제시해 주실까요? 상대적으로 좀 주가는 많이 안 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또 상대적으로 또 안정적이기도 하죠. 네. 다른 이제 티웨이나 다른 저가항공에 비해서 대주주가 이제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좀 안정적인데 제가 보시면 이게 주봉을 열어놨는데 고점이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낮아지는 네, 내려오는 모습인데 여기서 네. 만약에 18,000원 이상으로 돌린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인 여기까지는 무조건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로에 서 있다 지금 이 추세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점들을 네. 한번 꺾어주는데 이게 언제 꺾어줄 거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이번에는 한번 꺾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고요.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지 내용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예전엔 그냥 단순 기대감이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 추세를 한번 뚫게 되면 강하게 21,000원까지는 충분히 가겠다. 그래서 목표가는 21,000원을 말씀드리고요. 네. 매수가는 뭐 지금 16,000원 이하 하면 더 좋고 지금 가격도 무리는 없다. 아니면 확인하고 사실 거면 17,000원대 올라가셨을 때 따라 붙으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14,000원인데 그 이유는 이제 여기서 14,000원까지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네. 추세가 다시 한번 또 한번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뭐 바닥을 잡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봉을 보면 굉장히 지금 바닥은 이쁘게 만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 상황에서는 여기 이 가격 뭐 아까 말씀드린 18,000원대 돌파가 나오면 21,000원까지도 가볍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진에어였습니다. 밑에 잘못 나가고 있는데 진에어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요. 저희가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일단은 실적도 흑자 전환될 것이고 전반적인 관광 여행 추세도 괜찮기 때문에 추세를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내년에 저희가 진에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새끼 이권희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올해는 뭐 차장님이랑 마지막이네요. 내년에 새해 또 차장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